괜찮다. 그럼 물은 따뜻한데 공기는 차가워서 엄청 좋은데. 맞아. 겨울에 그래, 기분 좋잖아. 맞아, 맞아. 아유, 아유. 굳이? 오, 굳이? 저 일본 달마도에서 본 것 같아요. 와, 공기하면. 우와, 웬일이야, 이게 진짜. 야, 너무 좋다. 와, 우동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. 계속 우동, 우동, 우동. 전국에서도 우동. 시선을 좌측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앉는 거야. 자, 이렇게 앉아. 와, 온도 딱 좋아. 온도. 와. 전부 다 최고. 되게 날씨가 좀 되게 쌀쌀했거든요. 아. 그래서 한기가 딱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너무 좋았거든요. 쌀쌀할 때 제일 좋아. 근데 그 타이밍에 셰프님은 우동 얘기를 계속 하세요. 온천보다 우동이 좋죠. 날씨도 좋고. 이거 아닌가? 오, 셰프. 좋으시죠? 아, 그 기쁨을 지금 몸으로 표현하신 거죠? 아, 그렇죠. 아, 진짜. 아, 그러니까. 진짜 너무, 아, 너무 좋다, 진짜. 어. 저기서 바다도 보입니다. 멤버가 너무 아쉽네요. 그 아세요? 저희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저희 그 매장이 그 파란 리본 이런 거 있어요. 블루, 블루 리본이지, 네. 블루 리본. 그러니까 한 네. 10년째. 아, 연속으로. 근데 갑자기 제 얘기 왜 하는 거예요? 미쉐린 가이드라고 했는데 거기 뭐 거의 7년인가 그 정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러시구나. 아, 다리를 왜 꼬... 다리를 또 꼬았네. 와, 저 바로 갈아왔는데요, 형님? 아, 그러시구나. 저도 뭐 근데 네. 사실 이 항공업계에서는 뭐 뼈가 굵었지. 지금 이제 26년 차인데. 아, 그러네. 지금 항공사를 벌써 만든 게 뭐 AOC 받고 뭐 이런 인가 받고 이런 게 몇 개가 돼요.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 아시죠? 네, 뭐 그런 것도 했고 뭐 항공의 날 국무총리상 뭐 이런 거 받고. 아. 그 외에 기타 상들은 뭐 헤아릴 수가 없고. 안 생각하십니까? 그리고 각자 정말 100번도 더 들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. 저희 전까지 또 저 얘기를 듣냐고요. 저 밑에 우동집 있어요. 그렇죠. 진짜 보이더라고요. 우동집 있더라고요. 아, 우동 어머. 이제 우동을 딱 먹고 마무리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서로 이거 절대 안 돼. 아니, 가시죠. 저는 그 셰프님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연결할지 여기를 보면서 좀, 좀 생각이 잠겨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아이디어를 좀. 네, 좀 이따 할게요. 우동 맛있게 드시고. 우리 아이디어. 우동 맛있게 드시고. 그냥 배가 커지시게. 우리 시선으로 균형은 전혀 못 잡네. 잠깐만요, 형님.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게 뜨거운 물 들고 어지러지라고.